지금은 저 그물이 지금 좀 약간 말려 있어서 경기가 좀 중단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판 선생님이 참 골을 잘 넣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빔밥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스크린 걸어줬고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네, 백보드 이용해서 득점 성공. 비빔밥 스코어 1대1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시합 초반이라 그런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네요, 또 양 팀 다. 그렇습니다. 모션 스포츠. 골. 앞 세 경기는 초장에는 좀 집중력이 없는 모습이 보였는데 두 점 올라갔습니다. 아우, 깔끔합니다. 비빔밥에 3대1로 앞서가는 비빔밥. 신장을 좀 다르게 했나 보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멋진 돌파 이후에 플로터를 비빔밥이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골밑 돌파 레이업. 공격 리번도 잡아냈고. 아, 지금은 마스크 카운트죠? 네네. 이런 21점 경기, 21점이 남은 승리하는 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낸다면 정말 정말 팀에게 이로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재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넣었으면 좀 세레머니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네요. 아쉽게 잘 되는 실패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빔밥 다시 한번 공격권 얻어냈고 좀 더 유리하게 운동을 하려면 네. 아웃, 메이드가 됐을 때 볼이 아웃 나갈 때 선수들이 다 나갈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애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다 나가네요. 네. 나갔다 돌아왔다는 힘들은데. 그렇습니다.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션 스포츠 돌파. 탑에서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거를 못 나오게 좀 괴롭힌다면 네. 뭐 수비에는 굉장히 이로울 것 같은데. 두 팀이 경기 초반부터 먼 거리에서 자주 득점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구 경기나 뭐 스포츠 경기는 심판이 네. 있는 경기는 휩쓸이 나오면 네. 스톱하는 게 맞는데 네. 선수들이 그거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비밥의 공격. 아우, 몸싸움이 대단하네요. 오, 네. 아우. 티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계석까지 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 뺏어서 비빔밥. 지금 노룩 패스를 했는데 좀 실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모션 스포츠 두 점. 아, 나이스입니다. 미분의 공방력 끝에 최정필 선수가 굉장히 기량이 좋습니다. 네. 파울 얻어냈습니다. 비빔밥 선수는 학교 팀인지 뒤에 이상한 마크가 보입니다. 네. 어떤 되게 무슨 학교 마크인 것 같은데. 네. 팀 파울 세 개째 모션 스포츠. 자유트 비빔밥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올라갑니다. 오늘 모션 스포츠 T 선수들은 두 점 슛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픈 찬스죠? 오픈 찬스 놓치네요.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지 못하는 모션 스포츠. 비빔밥 와이드 오픈 깔끔합니다. 아주 나이스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6대3 앞서가는 비빔밥. 이게 3대3 경기는 네. 한 번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연타로 공격을 메이드를 아니 실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골 먹었다고 뭐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한 번 집중력을 잃는다면은 네네, 한 순간에 예. 스코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스포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 6대 3. 이 선수들이 또 힘들어서 슛만 쏘네요. 이제 5분 네. 경기 중반쯤으로 접어들면은 선수들이 네. 체력적으로 아우 나이스입니다. 네. 조민욱 선수입니다. 조민욱 네. 선수. 스코어 7대 3. 비빔밥이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중계석에 또 공이 들어왔네요. 네. 또 오늘 중계석과 경기장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네네. 집중해서 중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들어왔네요. 네. 스코어 7대 3.
또 아까는 햇볕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 네. 모션 스포츠에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쉽게 실점하네요. 8대 3 이렇게 드라이 직접 드라이브인하는 선수들은 어떤? 아우 멋진 블락샷. 아유 굉장합니다. 진짜 굉장합니다. 고교 수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블락샷이 방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저 선수는 네. 잘하고 세레머니 좀 해주면 좋겠네요. 표정이 없네요. 포카페이스네. 제가 어렸을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봤는데 네네네. 또 그 거기 그 채치수라는 선수가 저렇게 멋진 블락샷을 블락킹을 하는데 꼭 그런 듯한 장면이 방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긴 건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가 더 잘생겼네. 네. 네 비비밥이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 9대 3 트리플 스코어입니다. 네, 먼 거리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볼. 자꾸 5분 남고 힘드니까 슛을 쏘는 게 자꾸 네. 보입니다. 돌아서 나이스. 네. 두 자리에서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비빔밥. 예, 박경환 선수네요. 보기보다 몸이 유연한 것 같습니다. 네. 20번 선수. 어우 나이스입니다. 회전 해오리 슛이라고. 네. 어우 너무 대단하네요. 지금 방금 만들어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본에도 없는. 네. 어우 대단하네요. 강현 형이 직접 슛 이름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옛날에 비광통키에 회전 해오리 슛이 민태풍이 쏟았습니다. 네 그렇죠. 리바운드 따내는 비빔밥. 지금처럼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따라가야 모션 스포츠가 스코어를 좀 좁힐 수가 있을까요? 수비 열심해서 스틸에서 빨리 공수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쉬운 공격을 빨리 넣어주고 네. 네. 지금도 수비를 안 하지 않습니다. 비빔밥 선수는 어이구 블락을 막고 들어갔네요. 자살골인가요? 그렇습니다. 12대4 네. 룰이 바뀐 게 예전에는 에어볼이면 바로 공격을 했는데 네. 지금은 볼아웃을 하고 네.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모션 스포츠의 공격. 다시 한번 미드레인지 점프 깔끔합니다. 12대5 점점 스코어를 좁히고 있습니다. 네네. 경기 남은 시간은 2분 44초. 네. 팀 파울은 아직 두 팀 여유 있고요. 스코어는 11대5로 비빔밥이 7점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를 교체했죠 비빔밥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블락도 잘한 선수 박경환 선수가 빠졌네요. 네. 앞으로 들어가는 선수 빠졌고 아 네 바스켓 아,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 13대5로 벌어간 가운데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비빔밥 다시 한번 보시죠.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낸 선수들이 자유투는 좀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백넘버랑 여기 엔트리랑 이름이 달라가지고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테스트전환 곧 돌아들고 갑니다. 아유 나이스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함지윤의 플레이네요. 울산 모비스에 있는 함지윤 선수. 아우 수비 압박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비 압박이 좀 전부터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 남았는데 아직 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집중력 한 번이면은 두 점 슛 세 방이면 좀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스코어 차입니다. 네네. 메이드가 됐을 때 나왔을 때 못 네. 나오게끔 괴롭히는 것도 수비의 하나의 옵션일 것 같은데 선수들이 모르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싶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네. 한번 가르쳐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또 실점했네요. 모션 스포츠. 14대6 2점? 2점 아니었고요. 비빔밥은 빨리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심판이 있는 경기는 휩쓸이 불려야 되는데 파울이겠지 해서 공을 흘려버렸네요. 아 지금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션 스포츠 더블 클러치 처음에는 3점슛 최정필 선수가 넣고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네.
공 끝까지 아우 영리한 플레이.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농구의 맛은 또 저런 한 번씩 나오는 저런 플레이가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네요. 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플레이였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답에서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에어볼 슈팅 에어볼. 네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이 1분여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스코어는 8점 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제팀이라고 볼 수 있는 모션스포츠 5도 네. 오늘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션스포츠 T가 그 복수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아쉽게 모션스포츠 T도 지금 좀 큰 점수 차이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빔밥 팀이 네. 유니폼에도 태극기를 넣고 오는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깊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예. 예상했던 비빔밥 네네. 팀 이름에 네. 그 뜻이 좀 맞지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확하십니다.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슴에 국가대표 아, 태극기를 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아유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나이스 재치 있는 수입니다. 네. 어! 직접 돌파 이후에 팀인까지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모션 스포츠. 네 남은 시간 17초. 이렇게 되면 거의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비빔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비빔밥입니다. 네. 학생 스포츠니까 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기든 지든 뭐 하는 게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투 적중률이 좀 떨어지네요. 네. 네, 양 팀의 경기 이제 4초, 3초 남은 가운데 비빔밥이 앞선 채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9세 이하 비빔밥과 모션스포츠 T의 경기 비빔밥이 14대6으로 승리하면서 첫 경기를 깔끔하게 승리로 장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부 짠과 아이스의 경기로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